불편한데 일반인한테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연예의 기질이 있죠. 약간 이런 대중들하고 섞어서 많이 하더라고 이 사람이. 뮤직비디오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그 TV에 나오는구나. 딱 튀는 거 보니까 조금 느낌이 있었는데 나오더라고요. 설명도 재밌게 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 이렇게 생겼는데 마티아스 괴렀는데 겨울 라그는 중에서 보리수이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 비교 불가의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유명한 겨울 라그네 5번 보리수죠. 마티아스 케. 살살 녹아요. 한번 들어보셨죠? 마왕이 자 살짝만 들어볼까요? 슈베르트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거는 음악을 안 들려주는구나. 슈베르트 판을 그냥 소개해드려요. 속 완전히 속았어요. 실제 한 모습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는지. 목소리하고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경하고, 정경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하지만, 이 사람은 뭐, 그 본토에서 세계 최고인 사람이니까. 참, 와, 이거 정말 잘 부르더라. 이거 노래 제목은 지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여기가 그 RCO, Royal Concerto, 그 우리가 말러 이런 거 막 할 때, 베토벤 교향곡 할 때, 그 네덜란드 왕립 최고의 그 오케스트라죠. RCO, 암스테르담, 슈베르츠 가곡인데, 3대 가곡 우리 중학교 때 뭐로 배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십니까? 슈베르트 3대 가곡 아셔야 돼요. 이거 안정환이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네. 숭어 아니에요. 긴 거 하나 있죠. 방앗간 처녀. 아름다운 물 방앗간의 처녀. 그리고 한 개가 뭐죠? 겨울 나눔의 백조의 노래. 네, 백조의 노래. 지금 이게 아마 백조의 노래 중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말 들었어요. 근데, 노래 정말 감미롭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높은 음도 그냥 확 올라가죠. 힘 안 들이고. 자. 이 사람 이전에 최고가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라는 사람인데, 예. 잠깐만, 제가 설명할 때는, 질문할 때만 대답해 주세요. 자, 이게 제가 준비한 거를 보면은, 마왕을, 여기 보시면요. 이제 마왕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낭만주의가 설명이 되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이렇게 쭉 되는데 베토벤 제외하고 하이든, 모차르트는 감정을 막 표출했습니까? 못했죠. 귀족 앞에서 그냥 아름다운 노래만 들려줬잖아요. 향연처럼 그죠? 근데 슈베르트는 뭐죠?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노래, 자기와 여자와 이렇게 그 비극적인 이루어질 수 없는,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감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슈베르트가 표현했단 말이에요. 베토벤은 좀 과격하게 표현한 사람이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강렬하겠지만, 슈베르트는 아까 그런 가곡에서는 아름답지만, 이 마왕을 들어보시면은, 낭만주의는 뭐냐? 꿈, 자연의 어떤 무서움, 그리고 환상, 그리고 감정. 그러니까, 고전주의에 나왔던 모든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자녀분 보면은 제가 첫째가 고전주의라고 했잖아요. 아빠 말, 엄마 말 잘 듣고 의사, 약대, 뭐 의대, 법대 가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크는 거고, 둘째는 뭐죠? 막 야구부도 가고, 예, 막 싸우고 들어오고, 막 사고도 치고, 감정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낭만주의예요. 어른 앞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 유교사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회사 생활할 때도 감정 표현 막 한 사람 있죠. 아이씨, 지는 속 편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어머, 좀 약간 겁먹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쟤는 건드리면 안 돼. 한번 우당탕탕 그리보면 이제 선배들도 안 건드리죠. 제가 옛날에 보기에는 좀 얌전해 보이잖아요. 첫 회사에 딱 입사했는데 선배들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내보다 나이도 어렸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제가.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선빵을 날려버렸어요. 버벅버벅 치고받고 싸웠는데 선배들이 저를 아무도 안 만들어요.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 저는 약간 낭만주의가 있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자라온 환경이 둘째나 보통 약간 열등의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 낭만주의 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민수라 그랬죠, 제가 항상. 그러니까 이혼 당한 그 자녀들이 낭만주의가 많죠. 최민수 완전히 낭만주의 전형이죠. 감정 폭발 막 하고 지가 막 뮤즈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뮤즈 같은 여신 딱 자기 마누라 있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보셨잖아요. 김보성, 최민수, 그 추성훈 보셨죠? 여자한테 꼼짝도 못 해요. 속마음은 여리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마왕 이제 한번 그림과 한번 리듬을 비교해 보세요. 저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되게 그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와, 이게 확 오더라고요. 애가 죽어가는데, 엄마도 있는 애가 아버지와 같이 어디 가는데, 마지막에 애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 리듬이, 바바바바밤밤밤, 이거 완전히 낭만주의죠. 베토벤이 그 고전주의 경계에 있었다면, 슈베르트는 완전한 낭만주의, 베를리오즈 슈베르트 리스트까지 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 마지막이 또 말러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뭐죠? 표현주의, 뭐, 이렇게, 그, 사실주의, 뭐, 상징주의로, 이제 현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낭만주의 한번 들어보세요. 마왕이 내게
내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아버지, 아버지. 어, 이거 이병헌이 그 영화 같네. 이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착했을 때 아이는 뭐죠? 죽어 있어요. 인생은 아우는 다스키. 음악이 대단하죠. 슈베르트는 천재예요, 천재. 자, 이게 딱 보면 이 괴테의 시네요. 이렇게 이때 당시에 루트비 반 베토벤이 선배였죠. 슈베르트가 가장 좋아했던 선배가 베토벤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걸 밝혀드릴게요. 선생님이 공부를 요즘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아이가 우리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거를 유식한 말로 유럽의 철학자들이, 라캉이나 어른 애들이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대타자라고 해요. 대타자. 한번 적어보세요. 타자가 아니고 대타자. 신이 대타자가 될 수 있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왕도 마찬가지죠. 네. 마왕 때문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굿하고 주술하는 게 의외로 중요한 것들인데 종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단이 됐는데 모든 게 우리 인간의 출발은 점성학이에요. 신라 이런 거 국가의 대조사 전부 이제 점쟁이들한테 전쟁 해도 되나 안 되나 수도를 그 북극성 있죠. 북두칠성 어디에 잡아야 되나 그런 게 지금도 미국의 모든 과학자도 그걸 다 연구해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금기사항이죠. 왜냐? 그 정도 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는 뭐죠? 모든 삶으로 우리 선생님들 관찰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국가와 체제를 유지하는 쪽의 예술인가 정책인가 방송인가 반대는 뭐죠? 그거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창작인가 아이디어인가 예술인가 이걸 두 개 보시면요. 유럽에 딱 가셨을 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봐도 아 옛날에 시스타나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 성경 벽화는 교황을 옹호하는 쪽이었고 그 밑에 치유의 심판은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교황과 결별하는 이 세상을 알게 된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제가 오늘 그림으로 얘기해 줄 건데 슈베르트와 베토벤은 뭐죠? 이제 기존의 너네 신무사회 귀족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개인의 감정과 전설과 신화와 이건 뭐죠? 말씀드렸던 그리스 비극이에요. 두려움과 동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베토벤도 그랬다 그랬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극과 드라마의 첫 번째 조건이 적어도요. 두려움과 동정심이에요. 네, 두려움과 동정심.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올드보이 얘기하지만 와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들면요. 인간시대하고 우리 집에 누가 막 이렇게 힘든 막 장애인들이 수세미나 막 이런 게 옛날에 막 집 가끔 집에 와서 시장바닥 하고 저분이 무조건 사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인간 시대 그리고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그 막 이렇게 난민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 못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 이런 거 보면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런 종류의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해가지고 왜 자꾸 그런 힘든 사람들 걸 보냐고 제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저희 어머니 뭐냐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비극은 두려움은 뭐죠?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나는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뭐죠? 동정심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 보면 자기도 돈이 별로 없을 때도 막 돈을 줘요. 저희 엄마는. 뭐 막 누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그게 이상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뭐 아이템플 그런 거 있잖아요. 1일 학습지 이런 거 있죠. 저번에 와서 막 힘들게 고학생처럼 하면 저거 저희가 다 받아봐요. 그리고 옛날에 개봉사 있죠. 막 전 집이 막 아버지는 그런 걸 절대 못 사게 하는데 저희 집이 5층인데 3층에 다른 아줌마 집이 저희 집 전 집이 있었어요. 왜냐? 아버지 그거 사면 부부싸움 하거든요. 그 덕분에 세계 소년소년 개봉사 전 집이나 백과사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게 도움은 됐죠. 어머님의 그 좋은 마음이 그죠? 예. 네. 이게 참 돌고 돌더라고요. 저는 조금 네 가지가 없지만 어머님이 했는 복으로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고 막 그런 느낌도 더 들어요. 막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항상 좋게 하면 자녀한테 좋아요. 자녀한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자기보다 자녀한테 많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나 남의 피눈물 흘리고 이혼해서 결혼했거나 그런 사람들 배우들 보세요. 자녀가 다 안 좋아요. 빨리 죽거나 막 다치는 그렇잖아. 제 영화배우로 조사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돈을 막 너무 그렇게 하거나 자녀들이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이 다 자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바로 우리 선생님이 했던 질문이 낭만주의가 뭐냐는 질문이 참 두 시간인데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설명인데 이 전형이라는 얘기죠. 리듬, 개인적 감정 이제 낭만주의가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타자는 바로 이러한 존재 낭만주의 시대 때 이 대타자가 있었죠. 소타자는 뭔 줄 아세요? 저도 이걸 대충 알았는데 어제 확실히 공부하고 왔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카카오톡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답 주면 상대방이 답 해주고 이런 게 기쁘잖아요. 댓글도 막 내욕하는 댓글은 힘들지만 그게 실제 존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타자라고 해요. 대타자는 절대적인 상징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 있죠. 낭만주의 시대 때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문명이 이런 걸 다 없애버렸죠. 그런 건 전부 이단이고 오로지 신은 한 명이야. 그런 식으로 유일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막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제 이 체제가 무너질 때가 됐다. 귀족 신분 기독교가. 그래서 이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프리드리 니체가 나왔잖아요. 니체가 다, 네, 다 종식시키고 신은 죽었다. 맞아요, 선생님. 그래 놓고 뭐 어떻게 얘기했죠? 멘붕이 온 거야. 신이 없다는 게 이제 판명이 났는데 인간들은 계속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이게 멘탈이 또 싹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자문식으로 적죠. 그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저는 인문학적으로 얘기 드린 거고 신이 있고 없고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격투기 역사상 어제 아래 그 다게스탄 러시아 쪽에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라는 남자들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29승 무패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종교가 이슬람인데 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을 잃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공감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신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뭐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 보면 부자가 많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격투기 선수든 예술가든 뭐든. 왜냐하면 믿는 존재가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패배를 해도 아 이건 하나님 때문에 내한테 무슨 내한테 시험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와 이런 게 강력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불가지론인데 낭만주의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 프린트를 보시면은 예, 맨 뒤에 장 한번 보세요. 예, 베토벤 하는데 베토벤만 너무 해서 제가 잠깐 시연하는 느낌으로 베토벤의 후예들도 적어놨죠. 오늘 6번 이제 1악장, 2악장 듣고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이게 5악장까지 있습니다. 전원교향곡은. 근데 옆에 슈베르트가 있고 그게 전형적인 낭만주의죠. 베토벤이 가장 가까웠던 후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옆에 누구죠? 프랑스 사람은 베를리오즈. 이 전부 베토벤한테 영향받았던 낭만주의인데 표제 음악을 한번 적어보세요. 표제 음악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음악에 제목을 붙이는 경우예요. 그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둘 다 5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표제 음악 그러면은 네. 전원교향곡,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아 이때부터 음악에 제목을 달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죠. 여기 보면은 해리엇 스미드슨이라는 영국 여자 배우를 좋아해서 베를리오즈가 환상교향을 만들었죠. 이거는 뭐 시험관계에서 오늘 좀 듣기 그렇고요. 미완성교향곡 한번 들어봤고 오늘 뭐 그래도 약간이나마 보리스는 조금 들어봤고 마왕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전원교향곡을 들려드릴 건데 두 번째 장 보세요. 첫 번째 장 그냥 4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 전원교향곡이 6번인데 제가 아버님 산소 창령에 갈 때나 그 성주에 이렇게 막 일반 도로 있잖아요. 국도. 이 달릴 때 전원교향곡 무조건 틀어요. 고속도로에서 틀지 마세요. 고속도로랑 전원교향곡 안 맞아요. 근데 성주에 막 국도나 창령이 아버지 산소 갈 때 이거 촥 들었을 때 와 정말 최고다. 1악장 2악장 다 좋아요.